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아, 경남은 노후된 장애인 콜택시를 그 복권 기금으로 교체를 했고요. 네. 경북은 3월에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력 인정 나이가 늘어날 전망인데 고령자의 교통사고와 또 위험지수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특히 그 보이지 않는 빗길 차선과 또 포트홀, 낙하물의 또 등화장치 미사용은요. 이런 그 노화 위험에 뇌관이 된다는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인데요. 네. 이 경상남도가 노후 콜택시 교체를 위해서 복권 기금을 전국 최초로 활용을 했잖아요. 네, 네. 새 차 전용 택시 몇 대나 될까요? 네, 복권 기금 16억 원을 지원받아서요. 신차로 교체한 노후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82대에 달합니다. 아, 네. 그래서 교통약자로 위한 이동권 보장에서 일반 예산이 아닌 기타 재원을 투입한 첫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328대 중 차량이 10년이 지났거나 또 12만 킬로미터를 운행한 이런 대상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복권기금 협의회와 방안을 협의를 계속했던 걸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통약자 복지 분야 지원 결실은 창원 20대를 비롯해서 진주 12대, 통영 10대, 사천 4대, 김해 9대, 밀양 8대, 거제 7대, 양산 9대, 고성 3대를 우선 교체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군비 전액 부담을 덜었지만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서울에 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요금이 오른다고요? 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 운임 상한 요율에 따른 시외 고속버스 요금과 함께 택시 요금도 3월 1일 0시부터 네. 2,800원인 현 기본 요금이 500원이 올라서 3,300원이 됩니다. 아. 예고해드린 바처럼 서울의 그 인상 기류가 지금 뭐 가장 빨리 전이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인상 할증 부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지만 호출 사용료 이런 서비스는 좀 직군 자율 조정에 맡기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4년 2월 20일 인상 이후에 5년 12개월 만에 12.5%가 인상된다는 건데요. 서울 인상을 전례로 삼듯이 지난 1월 24일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이제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18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이런 수순이 아주 그 서울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경상북도를 찾을 때도 3월 1일부터는 기본료가 3,300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긴급교통정보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네. 지방도 1020호선입니다. 창원터널이고요. 지금 창원 방향으로 창원터널 입구부입니다. 1차로에 승용차 3대 간의 추돌 사고가 나 있는데요. 여파받아서 정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창원 방향이고요. 창원터널 입구입니다. 바로 1차로에 승용차 3대 간의 추돌 사고 나 있습니다. 여파받아서 뒤로 계속해서 정체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 운전 부탁드리겠고요. 안전하게 이동도 부탁드립니다. TVN 긴급교통정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눈 소식에 이 도로만이 아니라 교통 자체가 얼어붙었고요. 네. 근데 비가 오면은 차선이 사라지고 배수까지 잘 안 된 위험 상당히 크죠. 맞습니다. 한국의 얼굴인 서울 지역도 빗길 차선 99% 정도가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열을 가해서 압착시키는 융착식 페인트에 반사 역할을 하게 되는 구슬인 그라스 비드 적정량을 살포해서 같이 굳히는 게 차선 그리기의 정식 공법입니다. 네. 근데 페인트와 반사구슬 성능도 문제지겠지만요. 특히 이런 전 과정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급제동을 몇 번 하고 나면 다 닳아져서 희미한 선 자국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선인 도로 차선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선인데 안타깝죠. 네. 자, 근데 페인트와 구슬 성능의 작업 미흡이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 네. 특히나 겨울에는 블랙아이스, 봄철에 급증되는 것은 바로 이 포트홀도 바로 도로의 지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라스비드에 대한 것은 이제 굴절은 1.5에서 1.9를 이제 기준을 하고 있지만요. 네. 평평한 도로에서 갑자기 치솟는 충격도 그게 이제 포트홀의 큰 복병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포트홀에 대비 못한 차는요. 바퀴와 일단 서스펜션만이 아닌 운전자 자체가 놀라게 돼서 네. 급 핸들링을 하는 그런 위험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게다가 한번 파손된 도로 표면은요. 완벽한 결석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되는 충격과 또 반복되는
그런 이제 분리 이런 또 부셔지고 네. 결국은 더 큰 구멍을 남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으로는 비보다는 강한 한파와 또 폭설을 동반하는 이 기후 속에서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수많은 타이어에 짓밟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합력을 떨어뜨리는 비와 눈은 1차 표층을 파손시키게 되지만 제설제자인 그런 염화칼슘이 스며들면서 이제 부식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포트홀에 터진 타이어도 위험하지만요. 저도 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낙하물에 의한 파손 그리고 도로에서 튕겨 오르고 날아오는 이런 예상치 못했던 물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적재 불량. 오늘 아마 8시 뉴스를 보시면 가족에 대해서 이제 나갈 겁니다. 제가 이제 같이 그 이제 취재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운전석을 뚫고 들어온 철판 낙하물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을 숨지게 하는 정말 끔찍한 예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사고가 진짜 있었습니다. 네. 이 모두가 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적재 불량이나 결박, 미흡 등의 이런 각종 부주의와 과정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한 이런 결속 장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싫다 보니까 제대로 체결 수 없던 거죠. 네. 이런 결박 부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의식은 하되 인식을 못하는 게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란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과적과 과속하는 대형 차량은요. 이 차체가 네. 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부딪히기만 해도 대형 사고가 되는데 네. 여기다 과로까지 겹친 졸음 사고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승용차 탑승자는 최소 이제 부딪히게 되면 중상이고요.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대형차와 나란히 가거나 네. 또 앞에 특히 뒤따라오면 진짜 불안하고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막 고속도로 요금 할인과 또 차축 추가 인정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게다가 이제 면허 자격 기준인 차선 지키기와 또 방향 지시 등 켜기 그리고 실선 특히 이제 터널 내 또 고가로에서의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 네. 또 전조등 켜기조차 안 하는 이런 문제들이 대응적인 그 순간 판단과 이런 것이 믿어지면서 고령 운전자에게는 더 치명적인 우유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노동력 인정 나이가 증가하는 만큼 같이 커지는 것도 바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문제고 또 이 해결을 위해서 찾고 있지만 네. 일본의 선례를 인용해봐도 뾰족한 수가 정말 없습니다. 독일처럼 정년이 67세로 늘면 교통사고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자칫 나비 효과로 파생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5년 동안에 73.5%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제한면허 도입 주장 그리고 뭐 지역 시간대별 운행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죠.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조장 미숙과 부주의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이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에는 영국 고령 운전자 필립 공이 낸 사고보다 더 큰 생명을 앗아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해질 무렵 서울 강남 소재의 호텔 주차장 앞에서 후진하던 96살의 그 운전자가 행인을 치워서 숨졌기 때문인데요. 네. 영국 국민들이 70세 이상 운전자는 의료검진 후 면허 연장이 가능한 이런 교통법을 강조했지만요. 1차 사고로 무릎 찰가선과 상대에게 이제 손목 골절을 입혔던 98세의 필립공은 네네. 이틀 만에 다시 또 운전대를 잡아서 결국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아, 근데 고령자 이동에 전혀 불편이 없는 영국 황태자도요. 네. 국민들의 이런 원성을 외면한 채 면허 반납이 아니라 다시 이 손수 운전을 택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자신은 네네. 뭐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제 아니란 생각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판단과 이런 대응력이 떨어졌지만 마음 많은 청춘 이런 현실 때문에 2014년 9%였던 사고 발생률을 2017년 12.3%로 늘게 했습니다. 네. 이 중 75세 이상 사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도로교통공단과 지방자치단체도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이제 권장하고 또 계도를 하고 있지만은 핵심은 고령상의 사회의 그 이동권 확보 방안과 대책 병용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만이 네. 이것이 이제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실버 마크 제도와 또 사회적 합의가 어우러져야 100세 시대의 그늘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노인 운전자 인지 능력 그리고 신체 반응 저하가 가장 큰 요인 같은데 네. 고령 사회 사고 통계가 이를 잘 직시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를 집계한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17,590건에서네요. 건에서 2014년 2,275건, 2015년에는 23,063건. 그리고 11%로 증가한 2016년에는요, 무려 24,429건, 그리고 또 2017년은 26,713건으로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교통사고, 사고, 사상자 또한 2013년에는 737명이 숨졌는데, 2017년에는 사망자는 848명, 부상자 수는 무려 38,627명으로 4년 만에 각각 15%와 50%가 증가하는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증감률은요 무려 14.3%대를 차지하고 말았고 75세에서 79세 사이에는 사망 비율이 4.4%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발생은 18.5%, 사망자 비율은 16.8%가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개발원도 2014년 이후 연평균 4.91%가 증가된 이 손해액, 자기는 이제 돈을 많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인배상 치료비가 9.76% 증가했다. 이런 것이 이제 확대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꾸준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